첫장이 E이고 이게 등비수라고 했어요. 원형이 서로 다른 등비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S에는 합을 나타내죠. 그럼 5항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가를 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그럼 N에 E를 집어넣게 되면 0, S2고 여기는 S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0이고 첫장 2니까 2 플러스 2R이 나오고 여기는 2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2R이 나오고 이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AM이라는 것은 AM이라는 것은 2 곱하기 R에 M 마이너스 1제곱을 나타내고 AM 플러스 2제곱이라는 것은 2의 R에 M 플러스 1제곱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A1분의 A2는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여기 나의 조건에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의 절대값 아래 m-1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아래 m 플러스 1제곱은 5 절대값 아래 m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선 r의 m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절대값 r분의 2 플러스 2 절대값 r은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 r을 곱하게 되면 각 항의 절대값 r을 곱하게 되면 이 절대값 r을 대문자 x라고 시안하게 되면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x, x에 2,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5x가 나오죠. 이게 0이 되는 값과 이게 0이 되는 값이니까 x가 2분의 1과 x는 2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x라는 게 절대값 x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절대값 x가 2분의 1일 때와 절대값 x가 2일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건데 이 조건을 만족으로 r의 범위는 따라서 R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첫 장이 2인 거죠. 그리고 다섯 개를 더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분의 첫 장이 2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이러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고 2고 2고 1 여기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1 플러스 3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분자에 32를 곱하시면 여기는 3 곱하기 16이 나오고 여기는 64가 되겠죠. 32를 곱하는 거니까 64 플러스 2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얘는 66이 나오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6이니까 여기는 3 약분되면 여기는 22가 나오고 2 약분되면 여기는 8이 나오고 11이 나오겠죠. 그래서 8분의 11이 우리가 구한 답이에요. 8과 11을 더하기 때문에 답은 19가 답이 되겠네요.